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통 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사고나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또 죄책감이나 후회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생기고 또 법적 다툼도 생기지만 처벌 수준이 낮거나 또 때로는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절히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분노를 조절 하지 못해 그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구나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강제 견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차를 이례적으로 강제 견인 조치와 압수 처리까지 했는데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소식인데요. 이제는 이런 차주들 강제 견인과 차량 압수는 물론 벌금 부과와 형사 입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소위 민폐주차와 관련된 사건을 가끔씩 언론을 통한 보도로 접할 수가 있었지.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접근이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실제 작년 5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주인인 남성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지. 또 한 남성이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냈는데 피해 차주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였어. 사건 모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고 결국 입건까지 된 사건이었어.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차장 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 역시 결국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들인데 진출입로가 하나뿐인 상가 주차장 입구에 SUV 차량을 6일 동안 세워놓아 임차인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4차례에 걸쳐 차량 2대로 모두 막아놓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도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와 주차장 입구는 도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최근 경찰이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전국 최초로 이례적인 강제 견인을 한 일이 있었어.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더니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놔두고 날이 밝을 때까지 차량은 꿈쩍을 하지 않았고 결국 출동한 경찰이 차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불발이 되고 결국 10시간이 지나서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긴급 압수까지 했는데 이때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차량의 긴급 압수가 가능했던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행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적용했기 때문이고 만약 업무 방해죄까지 적용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공동주택의 사유지 주차장에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28일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만큼 분노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